런던에 살고 있고 영국 런던에 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본업은 대형 박물관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도와서 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중요한 4대 문명,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형 박물관으로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대형 박물관 쪽에서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영 문자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림도 이제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이집트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상영문자를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상영문자를 처음 배울 때 처음 공부했던,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배우듯이 상영문자를 공부했던 첫 텍스트가 바로 이 파피루스 1115라는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의 동화 이야기를 접하고 일단 놀랐었고요. 그리고 배우는 재미도 컸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뭐 한두 가지의 그런 전래동화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전래동화가 있는 것처럼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도 전래동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상영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영문자를 한글로 제가 해독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고, 그래서 상영문자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똑같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전공으로 이집트 예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 고유의 예술 양식을 바탕으로 이 내용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예.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참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간 글과 작품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좀 더 쉽게 이것이 그냥 낯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었고 글자와 예술 양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호기심도 더 많이 생기시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동화가 있듯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그들만의 고유의 전래동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양의 전래동화가 있었는데요. 이 책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파라오의 명을 받은 선원이 다른 선원들과 함께 탐험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파라오의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포부를 크게 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고 오로지 이 선원만이, 주인공 선원만이 살아남게 돼요. 그렇지만 다행히 미지의 섬, 신비로운 섬에 파도를 타고 이 섬에 사는 아주 신비로운 뱀을 만나서 그 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시 이 뱀은 예사로운 뱀이 아니었어요. 이 뱀도 사실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역경을 이 선원한테 주면서 이 선원의 용기와 희망 꺾지 않는 마음을 한번 테스트 해본 거죠. 이 책은 그리스 신화도 이집트 신화도 아닌 그것의 바탕을 둔 전래동화입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비된 적이 없는 책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 이렇게 많은 전래동화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보시던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의 전래동화를 읽으셔도 그 나라 고유의 언어를 접하실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상영문자를 직접 보시고 또 어떻게 읽는지 아실 수도 있고요. 끝에 책을 보시면 이렇게 소리 음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첨부한 거는 외국 번역 서적에는 ABCD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직접 상영문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음각을 한글화 시켜서 실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와 상여 문자가 지금 저희에게 잘못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허리우드의 미라 그리고 이런 상여 문자 혹시 저주가 실린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상여 문자도 우리와 똑같은 언어 그리고 문자였고 그리고 4000년대 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꼭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예술과 문자와 이야기를 한국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똑같이 알리고 사랑받게 하고 싶습니다.